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무서운 공포기시 월드컵 컨텐츠를 갖고 왔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로 제대로 무서운 월드컵을 갖고 왔네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귀신들이 저를 선택해줄지 벌써부터 굉장히 두근두근 됩니다. 64강이더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64강이면은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진짜로 무서운 귀신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샤이닝 대 프레디 베이비. 이 샤이닝 자체는 전혀 안 무섭습니다. 프레디 베이비 얼굴 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프레디 베이비를 보면 바로 기절할 것 같기 때문에 프레디 베이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살벌한데? 아 진짜 개싫어. 에나벨의 노래방 귀신. 와 저 에나벨 영화 봤는데 진짜 엄청 무서워했거든? 와 근데 노래방 귀신 이거 진짜 개쩐데? 와 에나벨도 무서운데 노래방 귀신 개무서워 진짜. 레전드야 진짜로. 헐 홍콩 할매 귀신인데 자유로 귀신. 아니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이런 거 괜히 했다. 진짜 개무서워 진짜 어떡해. 너무 무서워. 자유로 귀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데스 포레스트 귀신가 슬렌더맨. 이게 진짜로 이 캐릭터 생긴 거로만 봐야 되나. 근데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 데스 포레스트 귀신 진짜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난다 불 꺼졌는데 개레전드 무조건 이거다. 와 슬렌더맨도 사실 무섭지. 아 나 이거 진짜 개 싫어하는데. 호진이 여러분들 제가 저 표정 없는 여자 저거 진짜 저 짤 진짜 싫어해요. 이거 얼굴 봐 진짜. 아, 이거 가겠습니다. 와 아 왜 이렇게 무서운 거 많이 나와. 제프 더 킬러 대 토미요. 와 제프 더 킬러 진짜 그 게임도 내가 했었잖아. 제프 더 킬러 가겠습니다. 토미는 별로 안 무섭네요. 와 진짜 레전드다. 와 뭐야 가야코 대 농구공 귀신. 와 가야코는 솔직히 좀 이뻐 보여. 좀 진짜 좀 이뻐 보이고 농구공 귀신은 일단 눈이 없어요. 진짜 레전드입니다. 농구공 귀신 가겠습니다. 와 개무서워. 와 곤지암 귀신 좀비. 아 좀비야 너는 진짜 곤지암한테 안돼. 곤지암 귀신입니다. 기담 엄마 귀신인데 해피 데스데이 살인마. 아 해피 데스데이가 이번에 2가 나왔다는데 2를 봐야 되는데 아직 1밖에 안 봤거든요. 2를 한번 보러 가봐야겠어요. 일단은 기담 엄마 귀신 가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자 여우기담 귀신인데 그레니. 이게 귀신입니까? 아주 귀여운 소녀지. 그레니 가겠습니다. 할머니 빠다스. 발락대 아오니. 와 발락 가면 지금 저 장로 안에 있거든요? 갑자기 또 생각났어. 발락 가겠습니다. 개무서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가면하고 엑소시스트 대 거울 귀신. 와 나 이거 영상 봤어. 둘 다 사실 영상으로 따지면 엑소시스트가 더 무서운데 이 비주얼로 봤을 땐 거울 귀신이 훨씬 무섭습니다. 자 미라 대 블러디 메리. 아 이거 괜히 64강 했어. 너무 무서워. 자 미라 대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가겠습니다. 훨씬 무섭네요. 달걀 귀신 대 쿠네쿠네. 와 이거 쿠네쿠네 오래간만에 듣네. 달걀 귀신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눈을 감고 떴는데 내 눈앞에 달걀 귀신이 있다. 바로 깨부셔서 후라이드 각 인정? 그럼 바로 꿀맛! 그래서 쿠네쿠네 가겠습니다. 하가 아니라 달걀 귀신. 끔찍할 것 같아. 헐 사일런트 힐 간호사 귀신과 우타오노 타타리 귀신. 아 사일런트 간호사 귀신이죠. 이거는 레전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사일런트 힐 하다가 바지 케빈 인더우즈 발리나. 이거 뭐야 개 징그러워. 와 이거 갈게요. 와 너무 징그러워. 와 개 싫어. 토시오 대 찹쌀떡 귀신. 아 토시오 이것도 진짜 세긴 하다. 와 근데 찹쌀떡 귀신 이거 레전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할게요. 와 이거 뭐야 표정. 아저씨 여국성 할머니 귀신인데 부기맨. 아우 할머니 귀신이지. 부기맨은 굉장히 젠틀해 보여서 싫어요. 뭐야 있을 수 없는 목의 갓도. 헐 개소름끼 저 뭐야. 자 이브의 귀신. 야 이거 뭐야. 이거 할게요.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갑파대 모모 귀신. 모모 귀신이지. 와 모모 귀신은 저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친구라서 모르겠습니다. 불구나무 남동생과 펜시 아이 귀신. 이거 아시죠? 오공이랑 같이 봤던 거. 자 해골대 블랙 아이드 퀴즈. 와 이거 뭐야? 와 테케테케 대 잇 광대. 와 이거 뭐하지? 와 제가 광대도 무서워하는데 테케테케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테케테케 가겠습니다. 와 이거 테케테케 오랜만에 보네 또. 헐 주디스 메로스 대 13일 금요일 제인슨. 와 메로스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13일 금요일 제인슨은 와 안 죽잖아 일단. 계속 따라오는 생각해봐. 레전드일 것 같아. 제인슨 가겠습니다. 와 나이트메어 프레디 대 스크린 가면. 와 이것도 박빙인데? 와
와, 자, 아 스크린 가겠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크린 굉장히 싫어했어요. 스크린 가면 가고요. 자, 직소 대 데드 사이런스 인형. 직소. 크, 직소 레전드. 자, 팔척 귀신 대 사다코. 와우, 팔척 귀신이죠? 사다코는 딱히 별로 안 무서워요. 자, 랄라루 대 강시. 랄라루. 랄라루 가고요. 뭐야? 봉천도 귀신 대 뱀파이어. 아니, 뱀파이어 사실 이렇게 귀여운 거 쓴 거야? 별로 안 무서운데? 야, 봉천도 귀신 이거 웹툰 레전드인데. 봉천도 귀신 할게요. 척키 대 노크 가면. 아, 노크 가면 이거 레전드지. 척키 갈게요. 와, 척키 진짜 개 싫었어요. 헐, 이거 에반데? 마네킹 인간 대 핏장. 개 무서워. 아, 개 싫어 진짜. 야, 이거 짤 뭐냐 핏장. 와, 자, 착시아리 기시 대. 자, 착시아리 갈게요. 어, 이거 정말 포스트 너무 인상 깊네요. 자, 이제 32강입니다 사일런트 간호사 귀신 대 자유로 귀신. 아, 사일런트 간호사 귀신 가겠습니다. 아우, 너무 무섭고요. 아, 모모 가겠습니다. 발렉. 와, 이거 뭐야? 진심? 이거 에바 아니냐? 거의 결승전인데? 와, 아, 근데 이게 너무 징그러워하는 이게. 와, 나 이거. 아, 이거 개싫어. 자, 핏장 대 그레니. 자, 핏장 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자, 스크린 가면 대 프레디 베이비. 스크린 가면이죠? 자, 직소의 달개 귀신. 와, 이게 좀 세다. 자, 직소의 달개 귀신. 야, 근데 직소한테 걸리면은 일단은 진짜. 와, 그 게임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근데 달개 귀신은 그나마 내가 달개 귀신 그 망치를 딱 부셔가지고 바로 후라이드 해먹을 수 있지만, 직소는 그렇게 못하잖아. 왜냐면은 너무 천재예요, 직소는. 그 게임에 걸리면 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소 가겠습니다. 어우, 그 고무만 생각해도 끔찍하다. 펜시아레드 귀신인데, 기다 엄마 귀신. 펜시아레드. 어우, 너무 싫어요, 짤. 와우. 착시아리 대 할머니 귀신. 착시아리 가겠습니다. 아, 농구 귀신. 이건 이길, 이거 왔고 이길 수가 없어. 자, 블러디메리 대 랄랄루. 블러디메리 갈게요. 랄랄루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체케체케 대 제프 더 킬러. 와, 이거 에반데. 제프 더 킬러 갈게요. 와, 곤지암 대 찹쌀떡 귀신. 곤지암. 와, 나 저 눈 진짜 너무 싫어. 자, 노래방 귀신 대 봉충동 귀신. 와, 이것도 귀엽네. 나 노래방 귀신 가겠습니다. 와, 나 저거 이빨이 너무. 자, 거울 귀신 대 팔찌 귀신. 아, 자, 거울 귀신. 만약에 내가 거울을 딱 봤다가 뒤돌아왔는데 나랑 똑같은 모습이 이러고 있다. 와, 레전드인데 팔찌 귀신 또 갑자기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몰라, 개소름. 팔찌 귀신 가겠습니다. 와, 나쁘지 않네 팔찌 귀신. 와우. 블레 아이키 아이즈 키즈 대 데스포레스트 귀신. 야, 이거 난 데스포레스트 귀신 이게. 어, 난 이게 얼굴이 하얀 게 왜 이렇게 무섭지? 근데 이 블랙 아이즈 키즈 애기는 뭔가 반면 눈이 엄청 크고 뭔가 좀 이게 그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서 별로 안 무섭고, 이빨이 벌거진 이 데스포레스트 귀신이 훨씬 무섭네요. 자, 16강. 자, 데스포레스트. 펜션에 대 바로 나오네. 와,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그거다. 이건 진짜 결승전이다. 난 이거. 와, 나 근데 이거 이줄 이빨 모양 너무 싫은데? 나 노래방 귀신에 착시하는 귀신. 노래방 귀신 가겠습니다. 와, 저 이빨 모양 나 또. 와, 핏장 대 직소. 근데 이거 핏장이 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나 이거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돼. 너무 무서운데, 잘? 자, 핏장 갈게요. 와, 제프 더 킬러 대 스크림. 제프 더 킬러 갈게요. 와, 눈 봐. 자, 와, 곤지암은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자, 모모. 와, 이거 좀 센데, 이제 진짜? 어, 나 이거 너무 싫어. 아, 저 표정 없는 여자. 와, 제프 더 킬러 대 모모 귀신. 와, 둘 다 좀 무섭긴 한데 저 모모 귀신 잊을 수 없죠. 자, 모모 귀신 갈게요. 와, 노래방 귀신 대 데스포레스트 귀신. 아, 데스포레스트 귀신 갈게요. 와, 난 저 이빨 너무 싫어. 헐, 이거 진짜, 이거 리얼. 이게 리얼 결승전이다. 와, 아, 저 이거 갈게요. 저 이거 너무 싫어요. 와, 곤지암을 이겼어. 와, 핏장 대 케미 인도 우즈 발레리나. 와, 이거 울루. 와, 이거 난 이거 이빨 모양이 너무 살아. 와, 자, 모모 대 케비 인더 우즈 발리나인데요. 와, 이거 둘 다 무서운데? 와, 케비 인더 우즈 발리나 가겠습니다. 와, 나 이거 너무 끔찍해요. 야, 이거, 야, 이거 다 나왔다. 와, 이거 우승자는요. 아, 벌써 답이 나왔어요. 저 표정 없는 여자의 얼굴을 봐. 진짜 끔찍해, 진짜. 어, 너무 싫어, 진짜로. 표정 없는 여자 가겠습니다. 와, 와, 표정. 아, 표정 없는 여자 진짜 너무 싫어. 아, 아, 잘 때 생각날 것 같은데 더 싫어. 자, 진짜 무서운 공포 귀신 월드컵 64강 우승은 표정 없는 여자고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상의 월드컵 진행했는데, 와, 이거 지금 이 집에 혼자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사진을 많이 보니까 살짝 멘탈이 흔들려요. 어, 저 너무 무섭고. 아, 빨리 자야겠다. 망치로 내 머리통 딱 때려가지고 바로 기절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이상의 월드컵 진행해 봤는데요. 어, 진짜 좀 밤에 혼자 하니까 무서웠고, 우리 호지 친구도 제가 또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 호지 친구들도 밤에 혼자 하세요.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